새우. 새우는 지느러미가 없는데 어떻게 헤엄치는 거야? 지느러미는 없지만 등과 다리를 이용해서 헤엄칠 수 있어. 내 몸은 여러 개의 마디로 이루어져 있어. 그래서 등의 마디를 구부렸다 펴는 힘과 배다리를 이용해 헤엄쳐. 내 몸이 어떻게 생겼는지 자세히 알려줄게. 어두운 바닷속 깊은 곳에서도 볼 수 있는 눈. 긴 수염처럼 생긴 더듬이로 내 앞에 무엇이 있는지 알아낼 수 있어. 손처럼 돌이나 바닥을 짚는 가슴다리 다섯 개. 헤엄칠 때 사용하는 배다리 다섯 개. 다리가 열 개나 있구나. 나는 몸에 뼈가 없어. 그래서 단단한 껍질로 몸을 뒤덮어 보호하지. 또 내 몸은 신기하게 머리와 가슴이 붙어 있어서 크게 머리 가슴과 배로 나뉘어. 꼬리 부채를 휘둘러서 뒤로 헤엄칠 수도 있다고. 뒤로도 헤엄치다니 대단한걸? 멋지다. 단단한 껍질은 태어날 때부터 입고 있는 거야? 그렇지. 우리가 어떻게 태어나고 자라는지 보여줄게. 알을 낳으면 처음에는 배다리에 품고 다녀. 알이 충분히 크면 물에 풀어서 내보내지. 알 속에서 유생 단계를 거치며 자라고 여러 번 탈피를 하면 몸이 점점 커져서 알을 낳을 만큼 자라. 새끼 새우로 태어난 우리는 자라면서 작아진 껍데기를 벗고 새로운 껍데기가 생겨나. 이렇게 껍데기를 벗는 걸 탈피라고 해. 뭘 먹길래 그렇게 쑥쑥 크는 거야? 우리는 무엇이든 잘 먹는 잡식성이야. 물 속에 사는 작은 플랑크톤이나 박테리아 같은 미생물도 먹고, 그리고 죽은 물고기나 가재, 동물 등의 찌꺼기를 먹어. 입으로 들어갈 수 있는 크기라면 편식하지 않고 무엇이든 잘 먹어. 너희는 모두 바닷속에서 사는 거야? 아니, 우리는 종류에 따라 크기도 생김새도 사는 곳도 모두 달라. 지구에 알려진 새우의 종류만 해도 2,500종이 넘지. 그럼 먼저 바다에 사는 새우를 소개할게. 이마뿔이 길고 몸에 털이 많은 꽃새우. 수컷이었다가 암컷으로 크는 몸집이 아주 큰 도화새우. 이마뿔 대신 굵고 긴 더듬이가 있는 몸집이 제일 큰 닭새우. 이 친구들이 바로 우리나라 독도에 사는 독도새우야. 새우젓 재료로 쓰는 몸집이 작은 젖새우. 넓적한 부채 모양을 닮은 부채새우. 남극 바다에 사는 크릴새우. 우리나라 가을 제철 왕새우 대하. 우와, 크기도 모양도 다 다르네? 바닥이 모래나 진흙으로 덮인 강 하류에 사는 새우들도 있어. 강 하류에 사는 각시 흰새우와 진거미 새우. 또 논밭이나 작은 물 웅덩이에 사는 새우도 있어. 물 웅덩이에 사는 풍년새우. 논밭에 사는 긴꼬리 투구새우. 또 연못이나 시냇물 같은 민물에 사는 생이새우는 여러 가지 색깔이 있어. 이 친구들은 물속의 이끼를 청소해주기도 해. 그래서 물고기를 키우는 사람들이 애완용으로 키우기도 하지. 새우 종류가 이렇게 많구나. 다음에는 어떤 새우를 만나볼까?